네, 경제판 돋보기 시간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굿모닝 세븐에서 연결했던 많은 전문가분들께서는 지금은 밸류에이션이 좀 많이 낮아진 업종과 기업들을 주목해야 된다라는 의견을 공통적으로 주고 계십니다. 그 대표적인 업종이 엔터 업종이 될 것 같은데요. 오늘 관련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헤르메스 스탁의 하창한 본부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본부장님 오늘은 엔터 쪽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네. 아무래도 최근에 워낙 부진하기도 했었는데 네. 최근 흐름 어떻게 보셨나요? 아, 참 가슴이 아프죠. 사실 제가 이제 JYP 아들이라는 별명이 생길 정도로 오래전부터 JYP를 많이 얘기를 하면서 굿모닝 세븐에서 거의 한 10번 정도 이야기하셨던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14만 원대까지 잘 올라갔는데 이 A2K가 이렇게 안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래서 뭐 전반적으로 엔터사들의 이런 흐름들이 상당히 좀 좋지 못했고 특히나 이제 좀 주가가 사실 실적 베이스로 많이 올라간 부분인데 우리나라에서 약간 조금 문제점이라고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피크아웃이라는 소리만 나오면 사실 굉장히 차익이 많이 나옵니다. 네, 그래서 앨범에 대한 피크아웃 논란들이 나왔는데 사실 처음에는 사람들이 믿지 않았죠. 엔터 이렇게 좋고 빌보드 200 이렇게 잘 들어가는데 설마 피크아웃이겠어? 라고 했지만 이제 좀 작년 말부터 이제 복귀를 했었던 좀 유명한 아티스트들의 이런 초동 물량이 전작보다 좀 좋지 않은 흐름들이 연쇄적으로 나타나면서 사실 피크아웃이구나 이렇게 되면서 사실 좀 좋지 않은 모습이 나타났는데 이게 조금 억울한 게 아티스트의 노래가 매번 엄청 좋을 수는 없잖아요. 그죠? 사실 뭐 에스파도 그렇고 레드벨벳도 그렇고 물론 다 엄청 유명하고 저도 좋아하는 그룹들이지만 뭐 일단 노래가 항상 좋으면 너무 다 좋겠죠. 근데 그러지 못했거든요. 제 개인적으로는. 근데 그런 부분들이 엔터 전반으로 너무 확산이 된 것이 아닌가라는 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이제 조금 수급적인 흐름들의 이탈들. 왜냐면 이게 주가가 상승을 할 때 전반적으로 엔터주들이 외국인 기관의 순매수가 굉장히 강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수급들이 점진적으로 차익 매도를 하게 되면서 수급 공백이 굉장히 좀 강해졌고요.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는 좀 좋지 않은 이슈들이 조금이라도 나오면 그냥 뭐 추풍낙엽처럼 쑥쑥 쓰러지는 맞아요. 그런 부분들이 있었고 아시겠지만 그 안에서 뭐 마약이라든지 좀 좋지 않은 또 엔터사들의 좀 문제들이 좀 있었죠. 재계약 이슈도 좀 있었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전방위적으로 넘어오면서 좀 사실 쉽지 않았는데 어쨌든 가장 컸던 거는 이제 음반에 대한 이런 이제 부분이었고 근데 우리가 엔터를 바라볼 때 좀 다르게 보셔야 되는 게 테일러 스위프트가 음반만 잘 파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핵심은 콘서트인데 네. 우리나라가 진짜 돔이나 스타디움급으로 많이 이제 올라갔거든요. 그게 진짜 엄청 큰 진짜 스튜디오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이런 걸 받아야 되는데 아직은 좀 그런 부분에 좀 좋지 않았다. 그리고 좀 굿즈나 콘서트나 뭐 음원이나 이런 걸로 좀 이렇게 나눠서 매출이 나온다라고 인식을 하다 보니까 사실 그게 아닌데 콘서트 가면 응원봉은 어떻게 안 삽니까? 응원봉 무조건 사야 되거든요. 응원봉이 없으면 응원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근데 그 응원봉 되게 비싸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로 사실 이렇게 좀 같이 나오는 건데 이게 분산되는 것처럼 인식이 되면서 좀 상당히 좀 좋지 않았고 그러다 보니까 좀 시간에 대한 회복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면서 엔터 전반적으로 흐름들이 좀 좋지 못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엔터 같은 경우에는요, 사실 지난주에 하창한 본부장님께서 비트코인 네. 관련해서 이야기 해주셨어요. 그렇죠. 그 이후로 고공행진 흐름 보여주고 있는데, 네. 네. 근데 이제 엔터는 조금 다른 느낌으로 가지고 오신 것 같아요. 계속해서 뭐 아주 잘 간다, 뭐 폭발적으로 잘 간다, 이런 거라기보다는 지금 많이 빠졌으니까 잘 보자, 이런 의미에서 저희 좀 시작을 해봐도 될까요? 그렇죠. 일단은 뭐 너무나도 많이 주가가 하락을 했기 때문에, 이 정도면은 진짜 엔터 봐도 괜찮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이게 어느 정도 수준까지 빠졌냐면은 JYP 기준으로 보면은 그 앨범 판매나 이런 게 독보적으로 상승이 나오고 이제 뭐 방탄이나 이런 이제 정말 유니크한 그룹들이 막 이제 막 정말 글로벌적으로 막 히트 치고 그러면서 앨범 판매가 막 엄청나게 올라가는 그 초반 부분 때까지 빠진 거예요. 근데 지금 사실 우리나라 아티스트들의 팬덤 뭐 이제 리포트를 보시게 되면은 뭐 물론 테일러 스위프트가 독보적이긴 하죠. 하지만 그들과 좀 비슷한 수준으로 사실 우리나라 방탄소년단 얼마나 유명합니까? 팬덤 엄청 많아요. 뭐 그리고 블랙핑크 엄청 나잖아요. 그쵸. 팬덤 뭐 리사만 하더라도 유튜브 구독자가 거의 800만, 900만 뭐 더 늘어났겠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한 그 진짜
연예인이 거의 뭐 우리나라 서울의 인구만큼의 팬덤을 갖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까지 높아졌는데 엔터주가 그런 것들을 반영되기 그 직전까지 다 빠졌기 때문에 아 이거는 정말 너무너무너무 빠진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근데 전방위적으로 사실 여러분들이 그 생각도 한번 해보실 수 있어요. 이게 영역을 좀 확대를 해보면 네. 이게 엔터만 빠진 게 아닙니다. 콘텐츠 쪽 제작하는 쪽이나 그다음에 뭐 영화관은 이번에 파멸 때문에 조금 뜨긴 했지만 전반적으로 놀자 쪽이 되게 안 좋아요. 게임도 그렇고요. 그래서 노는 쪽이 전반적으로 안 좋아서 이게 경기가 안 좋고 우리가 가처분 소득이 낮아져서 전반적으로 안 좋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사실 좀 좋지 않았는데 다시 좀 살아나고 있다라는 점을 봤을 때는 아 우리가 좀 관심 있게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특히나 이렇게 정말 만약에 변곡점이라고 치면은 이것도 상방이 굉장히 크게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포인트까지 왔기 때문에 좀 지금은 보셔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최근에 많은 그룹들이 다시 한번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뭐 트와이스도 마찬가지고 맞아요. 하이브의 르세라핌도 마찬가지고 미국에서 엄청 활발하게 그러니까요. 네,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저는 일단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니, 왜냐면은... 르세라핌을 긍정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일단 네. 어떤 걸 긍정적으로 보시는지 얘기해 주셔야죠. 네. 전방위적으로 이제 왜냐하면 그 아티스트들이 전방위적으로 컴백을 할 거기 때문에 이제 좀 다시 좀 신나게 이렇게 막 해야 될 때가 아닌가라고 보고 있고 이게 트와이스가 사실 이제 저 때는 정말 핫한 걸그룹이었거든요. 근데 저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요즘에는 언제적 트와이스야? 막 이런 얘기 아마 할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작 대비했을 때 앨범 판매가 더 늘어났거든요. 그러니까 역시나 여전히 트와이스 강하다라는 그런 힘들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 그러니까 이제 대부분의 컴백하던 아티스트들의 초동 물량이 안 좋았는데 이게 이제 단순히 업황이 안 좋아서가 아닐 수도 있다라는 그런 스타트를 좀 끊어준 거죠. 그리고 말씀 주신 것처럼 르세라핌 미국에서 굉장히 활동 잘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서의 좀 기대감도 충분히 좀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이제 아시겠지만 중국 쪽에서 전반적으로 좀 공구 물량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트와이스 같은 경우도 전집 같은 경우는 한 28만 장 정도가 중국 공구에서 있었는데 근데 요즘에 중국 공구가 이렇게 좀 좋은 흐름들이 아니잖아요. 그쵸.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아졌다라는 거 중국 외 지역에서의 앨범 판매 성장이 늘어나고 있구나라는 거고 그러면 그 얘기는 뭐겠습니까? 전반적으로 글로벌 중에 지역적인 확대가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거고 거기에서 만약에 중국까지 좀 좋아지는 흐름이 나타난다라고 한다면 엔터는 한 번 더 날개를 달 수가 있겠죠. 그래서 사실 이제 중국 쪽에서도 소매 판매에 대한 지표가 좋아지고 지금 금융주들이 또 52주 신고가 찍어주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경기가 활성화된다라고 한다면 다시 한번 이런 콘서트나 앨범 좋아지게 될 거고 그런 부분에서 또 우리나라 엔터주들이 또 굉장히 좋아질 수 있다라는 점 근데 그게 아니더라도 비중국화의 부분에 상당히 좋은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점은 우리가 긍정적으로 보셔도 좋은 부분이지 않을까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말씀 주신 르세라핌 이지라는 앨범 발매 이후에 그러니까 음원이 나오고 사실 이제 뭐 스트리밍이라든지 이런 지표들이 같이 연속성 있게 나오는 게 그렇게 쉽지가 않은데 요즘에는 대부분의 아티스트들이 이런 스트리밍까지도 지표가 잘 나오고 있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 팬덤이 굉장히 좀 굳건해졌구나라는 얘기들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뭐 전반적으로 아티스트들에 대한 이런 기본 적인 가치는 굉장히 많이 높아지고 있다 정도로 해석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또 다른 키워드가 버추얼 아이돌이거든요. 네. 이런 쪽도 좀 인기가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저는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아바타를 하나 만들어서 해봐야 되는 것이 아닌가. 왜냐면 저인지 모르잖아요. 저도 노래할 때 목소리가 달라지거든요. 네. 너무 빵 터지셨는데 제가 네. 이렇게 말씀드린 거와 다르게 노래할 때 목소리가 꽤 나쁘지가 않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어쨌든 네. 이게 앨범에 대한 초동 판매가 상당하거든요. 그러니까 네. 이렇게 반응이 신선하게 나오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하시는 것이 아닌가라고 보고 있는데 요번에 이제 플레이브 있잖아요. 플레이브가 신보가 무려 일주일 만에 57만 장을 넘어서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좀 어느 정도 레벨업이 된 이런 아티스트들이나 나오는 수치거든요. 그래서 이건 굉장히 좀 잘 팔리고 있구나. 그리고 제가 노래도 막 들어봤어요. 쇼츠 들어가서 막 보고 했는데 노래가 괜찮더라고요. 요거는 근데... 원가가 별로 안 될 것 같아요. 그게 그렇죠. 사실 포인트인 것 같아요. 그렇죠. 수익성이 사실 아이돌을 키워내려면 엄청난 돈이 드는데 맞죠. 이건 돈이 안 드니까. 그리고 사생활이 어떻게 보면 보호가 되잖아요. 물론 이제
이제 뭐 가수 김장훈 씨나 이런 분들도 하고 있지만 사실 뭐 모르는 사람이 더 많아요. 버추얼이니까 캐릭터를 만들어서 그래서 이 사람이 뭐 어디서 사고 쳐도 좀 알아보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물론 그러면 당연히 안 되겠지만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관리도 상당히 쉬운 것 같고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활동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뭐 지리적이나 아니면 이제 개인 여건상 이렇게 오픈해서 하기 싫어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그렇죠. 이게 이제 얼굴 없는 가수식으로 해서 콘서트까지 막 해버릴 수 있으니까 이게 어마어마한 시장으로 좀 확대가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아마 우리가 이제 처음에 이거 버추얼 아이돌 아담 아니야? 아,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아담을 생각할 수 있고요. 아담이랑 다르다. 나이가 조금 약간 드러나는 것 같은데요. 아담 뭐 다 공부하게 되니까요. 그렇죠? 아담은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제 발음하는 것마다 돈이 너무 많이 들었는데 이건 돈이 그렇게 많이 안 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좀 핫해지고 있다라는 거고 그다음에 지금 버추얼 아이돌이 상당히 많아요. 많고 그다음에 버추버라고 해서 사실 이제 뭐 이 음악만 나오는 게 아니라 이렇게 막 활동을 합니다. 이렇게 뭐 이렇게 켜가지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으로도 활용이 되고 있고 이게 팬덤과 소통을 빠르게 하기 때문에 이게 그러면 어떻게 돼요? 팬클럽이 막 빨리 생기고 이제 소통이 잘 되는 그렇죠.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좀 매력적이기 때문에 뭐 저는 좀 상당히 이거는 의미가 있잖아요. 이게 엔터의 뭔가 또 다른 격변지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키우는 데 상당히 많이 들잖아요. JYP가 A2K 돈 엄청 많이 썼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이게 만약에 잘 된다라고 한다면 우리나라가 또 그렇게 노래를 잘해요. 맞아요. 일반인들이 일반인들이 아니었고 가수급으로 잘하시는 분이 너무 네. 많기 때문에 그런 거에서 뭔가 이벤트가 상당히 또 터져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사실 그냥 아무것도 모르고 이제 이야기를 들었을 때는 네. 그런 게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수 있는데 실제적으로 이렇게 숫자로도 증명이 되고 있고 그렇죠. 예. 요즘 초등학생들이 그렇게 좋아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예, 그 캐릭터화 되어 있으니까. 근데 이 시장을 결국 이끌어갈 이제 주역들은 결국에는 거기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예.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다면은 네. 앞으로 우리가 엔터 쪽을 집중해야 될 때 어느 쪽 모멘텀 그리고 또 무슨 포인트에 집중을 하면서 전략 짜보면 되겠습니까? 저는 일단은 일본 시장 시장을 좀 노려보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지금 이제 뭐 우리가 미국도 그렇고 이제 글로벌적으로 굉장히 잘 하고 있지만 단기적으로 이제 막 뺏어 와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근처 나라들 중에서 이런 뭐 팝송이라든지 뭐 이런 가요 쪽이 굉장히 좀 발달이 되어 있는 상황에서 좀 시장의 공백이 나오는 쪽을 노려봐야 되는데 그게 바로 일본 시장입니다. 그래서 사실 일본 시장 같은 경우도 이제 나름대로의 그런 인디 밴드들로 해서 뭐 아이몽 이런 엄청 유명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이제 친구들이 굉장히 좀 이슈가 됐었는데 그 라인업이 지금 굉장히 약해지고 있다라고 해요. 그래서 인기도 굉장히 하락을 하고 있고 그리고 우리나라 아티스트 비중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거든요. 특히나 일본은 지금 보이그룹이 거의 전멸 수준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일본 쪽에서 보이그룹 시장을 노릴 수 있는 쪽이 굉장히 좀 중요하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이제 남자들은 사실 네. 돈을 잘 안 써요. 저도 뭐 좋아하는 아티스트 있죠. 근데 네. 이상하게 살면서 앨범 한 번 안 사본 것 같습니다. 응원은 열심히 와 잘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지만 돈을 잘 안 쓰게 되더라고요. 뭐 요즘 젊은 친구들 어떨지 모르겠지만 제 나이 정도만 돼도 사실 잘 안 사는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제 여성분들은 다르죠. 막 이런 샵 나오면 샵도 기다려서 보고 그렇죠. 그런 것도 해서 굉장히 팬덤을 잘 표현을 해주시기 때문에 보이그룹이 결국에는 약간 수익성 부분이 상당히 뛰어나다. 근데 일본 쪽에서 우리나라 뭐 세븐틴이라든지 스트레이키즈 뭐 어마어마한 위치로 지금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세븐틴은 옛날에 그 세븐틴이 아닌데 지금 거의 뭐 못 쳐다봐요. 막 빛납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막 성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시장을 좀 노려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우리나라 기획사에서 뭐 JYP 뭐 니쥬 그리고 뭐 이제 보이그룹 뭐 팀이라든지 뭐 넥스지 뭐 이런 쪽으로도 많이 좀 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그 시장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사실 굉장히 좀 큰 이벤트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사실 엔터원은 뭐 거의 악재가 없고 호재만 있는 상황이다라는 그쵸, 생각이 드는데 그렇다면 종목은 JYP 아들인 이 네. 아들이시니까 네. 이번에도 JYP일까? JYP를 고르긴 했는데 네. 사실 이번에 좀 흔들리긴 했어요. 하이브도 지금 너무 좋은 거예요. 막 르세라핌도 있죠. 막 라인업 엄청 튼튼해지고 그쵸? 있고 또 이제 올해 말 정도 되면 이제 방탄이 물론 이제 25년에 대부분 다 제대를 하지만 그때부터 모멘텀 막 터질 수 있거든요. 이제 컴백한다 막 이러면은
사실 뭐 엄청날 것 같습니다. 그 한 명 한 명이 정말 뭐 거의 국가급으로 엄청나게 강하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하이브도 좀 같이 고민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도 저는 토픽으로 JYP를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뭐 이전부터 계속 말씀드렸지만 사실 이제 구조 라인이 굉장히 깔끔합니다. 사업 구조도 이제 엔터 음원 이렇게 딱 키우는 걸로 딱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사실 관리를 좀 상당히 좀 잘하는 것 같아요. 조금 아쉬운 거는 좀 이제 신생 그룹 중에서 정말 핫하게 맞아요. 뭐 르세라핌이라든지 뭐 아이브라든지 특히 뭐 뉴진스 막 이 정도 급이 빨리 하나 또 나와줘야 되는데 아직 그러지 못하고 있다라는 점에서는 조금 아쉽다. 하지만 이제 최근에 해외 공연 구매도 확대가 되면서 스케이지가 굉장히 좀 잘하고 있거든요. 그런 이제 팬덤에 대한 확인을 해 나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음원 성적이나 해외에 대한 공연 규모 자체도 굉장히 좀 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11개의 음반 판매를 했는데 올해 20개.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이런 아티스트 라인업들을 좀 한다라는 거죠. 그다음에 우리가 또 A2K 하면서 좀 잊혀졌지만 비차가 또 실시간 스트림이나 이런 쪽에서는 나름 유의미한 이런 또 이제 구조가 좀 들어오긴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서 뭔가 가시화가 나오면 나올수록 사실 이벤트가 될 수 있고요. 이번에 YG였죠. 해외에 대한 또 투어하면서 이제 또 라인업을 구축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그게 하이브와 JYP가 이미 좀 선제적으로 많이 해놨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YG에서 좋은 성과가 나온다라고 한다면 그게 이제 JYP랑 하이브는 같이 그냥 수혜를 받을 수가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좀 이벤트가 될 수 있고요. 다만 이게 만약에 잘 안 된다라고 하면은 또 같이 좀 약간 끌려 내려갈 수 있기 때문에 엔턴 좀 같이 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좀 중요한 이벤트들은 잘 체크를 해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그다음에 한국, 미국, 일본, 중국에 대한 이런 아티스트 라인업 굉장히 좋은 상황이고 중장기적인 이런 모멘텀 강해지고 있고요. 샵 같은 경우도 유통 라인이 다변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좀 잘 진행이 된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긍정적인 좀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그리고 모건 스탠리에서도 오늘 굉장히 좋은 평가들을 좀 해줬다라는 부분들도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JYP 엔터를 저희가 만나보고 왔는데 네. 사실 요즘에는 뭐 AI 쪽, 반도체 쪽이 워낙 강하지 않습니까? 그쵸? 뭔가 세상을 바꿀 이런 것들에 좀 현혹되어 있는 상황이다 보니 이종일 JYP 엔터 같은 엔터주들의 포트 비율이 어느 정도 적정할지가 좀 궁금하거든요. 아 그렇죠. 뭐 사실 이제 수급에 쏠림이 나오는 쪽은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재 시점에서 뭐 비중을 20% 이상 담으시긴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그렇죠. 일단 현재 시점에서는 한 5에서 한 10% 정도의 비중을 구축을 해놓으신 다음에 이게 아마 수급이 조금씩 들어오고 있거든요. 최근에 이제 한 4달, 5달째 보시면 수급이 개인만 사고 외국인이 다 팔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 수급이 연속적으로 들어오기 시작을 하면 그때부터 점진적으로 비중을 좀 확대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저는 이런 주가 하락까지 나온 상황이라면 향후에는 비중 20%까지는 충분히 확대를 해도 괜찮은 종목이라고 보고 있고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즐거워야 되잖아요. 그런 부분에서는 엔터가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자의적으로 JYP 아들이 된 네. 우리 하창모 부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도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